살을 빼기 위해 고식증 환자의 식습관을 따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일명 프로 아나족들입니다. 네, 합성한데요. 프로라고 찬성한다는 뜻의 프로랑 아노렉시아의 약자인 아나를 합친 말로 이렇게 거식증을 찬양한다는 말이거든요. 프로 하면은 다이어트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왜냐면 먹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거식증과 관련된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이 프로 아나족들의 최종 목표는 뼈가 보이는 깡마른 몸매입니다. 강수정 씨도 물과 약간의 채소 외에는 음식을 먹지 않고 한때 42kg까지 몸무게를 감량했었습니다. 그들은 식욕을 없애기 위해 온갖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강수정 씨는 혀에 구멍을 뚫고 피어싱을 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피어싱 하면 막 음식을 먹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걸리니까. 그래서 뚫었을 때 한 일주일을 아파서 못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끼면은 불편해서 못 먹고. 식욕을 억누르기 위한 방법, 듣기만 해도 끔찍합니다. 발암 물질로 분류될 정도로 독성이 강해 최근 가정에선 거의 쓰지 않는 이 나프탈렌 역시 이들의 식욕 억제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프탈렌 올리면 혀가 마비되는데 그러면 이제 막 맛도 안 느껴지고 먹을 수가 없으니까 막 이런 거 면도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이렇게 혀를 베서 해서 안 먹는 사람들도 있고. 생리가 끊기고 치아가 손상돼도 멈추지 말라는 등 생활 강령까지 만들어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하루 두 번씩 식욕 억제제를 먹으며 벌써 2주일째 단식을 이어온 강수정 씨.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는데도 다이어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월경을 안 하는 거 그것도 있었고. 아무래도 잘 안 먹다 보니까 쓰러진 적도 있고.